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부와 감독 한화 QK리그원 2023 30 라운드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맞대결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빅크라운에서 여러분께 생중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큰 변화폭의 울산입니다. 주수혁 선수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이명재, 임중훈, 김기희, 김태화, 조현택, 김민혁, 김성준, 아타루 그리고 전방 투톱입니다. 김지현과 주민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포포트의 지금 울산 현대인데 이제 김지현 선수, 주민규 선수 두 명의 포드를 지금 배치시킬 거고요. 아타루 선수도 스타팅입니다. 원정팀 이민성 감독의 선택입니다. 이창근 골키퍼입니다. 김민덕, 조유민, 김현우, 오재석, 주세종, 이동원, 마사, 이현식, 김인규와 티아고 선수입니다. 아, 지금 이민성 감독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됩니다. 오, 그리고 최근에 마사 선수가 좀 부상이었거든요. 다시 돌아왔어요. 자, 오늘 경기에 앞서서 시상식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그린스타디움 상이 또 수여가 됐고, 그리고 8월 K리그 이달의 세이브 수상자 조현우 선수가 또 상을 받았습니다. 루빅선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윙포드였는데 왼쪽 윙백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서 경기를 이겼던 적이 있어요. 야, 마사가 들어갑니다. 마사입니다. 마사 있잖아요. 들어갑니다. 경기 시작한 지 1분 30초도 되지 않아서 대전이 먼저 한 발을 터뜨립니다. 1점입니다. 야, 이게 대전의 와, 이 김인규 선수 기가 막히게 마무리했지만 마사 선수 터치 이후에 간결하게 볼 수 없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동부를 기록했습니다. 야, 여기서 티아고 선수가 몸의 중심을 잃었지만 마사 선수에게 패스 연결을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야, 터치 이후에 간결한 패스 연결 좀 길었다 싶었는데 이걸 따라갔어요. 와, 김인균 선수도 정말 빨랐고 네. 티아고가 내주는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마사가 지금은 울산의 3명의 수비진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이 허물어질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를 만들었고 예. 그 상에서 마사 선수의 번뜩이는 터치. 그러니까 티아고 선수가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잘 갖다 댔단 말이에요. 빠른 발을 활용해서 상대를 지금도 뒷공간이고 살아낼 수 있다면 네.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현식이 클리어. 자, 이병재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는데요. 반대쪽에 해라! 곧바로 장군의 멍군을 불러봤던 울산이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또 현대입니다. 아니었어요. 숫자 많아요, 숫자. 네. 수비가 네. 걷어냈습니다. 이어받는 나타루. 김태환. 자, 김창준 선수가 붙여줘. 연결됐어요! 골키퍼 이창근! 야, 슈퍼 세이브. 네. 김지현의 터닝슛을 저지했던 이창근 선수의 멋진 방어였습니다. 4-1의 형태를 가져가면서 수비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전이에요. 조현택이 연결 괜찮아요. 네, 자, 김지현을 대요. 참여. 따라 올라오는 김태환. 김태환이 뒤쪽에서 어려워요. 치다. 김지현 선수의 위협적인 공중볼 장악이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네. 센터백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자, 여기서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데요. 반대쪽에 왔어요. 네. 머리로 끊었습니다만. 네, 끊어냈습니다. 오! 페널티킥! 네. 지금은 반칙이 선언되면서 울산이 페널티킥을 짜냈습니다. 야, 지금 주맨이 먼저 자리를 좋은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주민규가 빠져나가려는 상황에서 김현우 선수가 지금은 유니폼을 잡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수비나 공격수나 순간적으로 지금도 유니폼 저지를 잡을 수 있죠. 일단 원칙은 페널티킥이었고요. 네네. 보러 가나요? 자, 체크합니다. 네. 필드 리뷰를 하러 갑니다. 수비수나 공격수가 볼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상황에 그 전에 서로 있잖아요. 자리 싸움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루 서로가 잡는 그런 부분을 가져갔는데 지금은 아, 찍었어요. 네. 자,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페널티킥 인정됐습니다. 주민규와 이창근의 1대1 대결입니다. 그 방해도 없습니다. 자, 이창근 골키퍼는 막아야 되고 주민규 선수는 넣어야 되는데요. 자, 갑니다. 가는데요. 가는데요. 갑니다. 가는데요. 주민규! 주민이 돌아왔습니다. 곧장 경기를 균형을 네. 맞추는 울산 현대입니다. 완전히 타이밍 뺏어버렸어요. 이창근 골키퍼가 세이브를 끄지 못할 정도로
이걸 막지 못했고 이걸로 울산의 주민규 선수입니다. 자, 타이밍을 뺏는 모션도 너무 좋았고 이창문 골키퍼가 순간이잖아요. 반응을 하려고 했는데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 아, 볼의 속도가 정말 빨랐죠. 자, 주민규 선수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 실수 없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경기는 1-1. 올 시즌 14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야, 득점 1입니다. 예. 네. 아, 지금 전방서부터 하이프레싱을 하고 있는 울산인데요. 자, 요거 제공권 좋은. 자, 지금 이창경 골키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아타로가 잡았고 이병재가 붙입니다. 공이 흘렀습니다. 임종훈이 붙였고요. 시저스킥을 시도해봤던 주민규였습니다. 야, 이 볼은 골키퍼 수비 사이였다는 놓고 그리고 공격수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잡아내야 됩니다. 주세정이 도와줍니다. 반대편! 반대편은 조수혁입니다. 조수혁이 골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자, 지금 반 아니에요? 다시 한번 대전이 뺏어왔고요. 점장관입니다. 뒤로 내주는 점장관. 하지만 플레이가 중단이 됐군요. 도 올해 이걸 쓸 수비를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예. 김지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어우, 야 그리고 일단 김현우 선수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예. 예. 자, 어우 일어나네요. 어우. 김지현 선수가 빠지면서 이창용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아타로에게 흘려줬습니다만 조우민 선수가 끊었습니다.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예. 보여. 와, 루빅손의 수비. 공 뺏어오는 루빅손이었습니다. 연결됐어요. 이번엔 이청용 올라가야죠. 반대쪽이에요. 아쉽게 지나가는 울산의 찬스였습니다. 야, 이청용 선수 센스 있는 킥이었잖아요. 이거 통과시켰단 네. 말이에요. 수비에서 허점을 보이지 않고 수비 블록을 가져가야 됩니다. 티아구가 괜찮아 왔어요. 괜찮아요. 반대쪽이에요. 티아구 이게 앞으로 갔어요. 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격수가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완벽했거든요. 환상적인 조합인데 이걸 걷어내네요. 와, 너무 좋았어요. 전반전 초반이 실종됐던 그런 플레이였는데 자, 지금도 보세요. 수비 3명, 4명이 성공하냐고요. 이 날카로운 킥에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김성준과 아타루가 빠지면서 박호와 장시영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명재 선수입니다. 김영욱이 약간 따라붙어 봤는데 저기 올라왔고요. 안토니 공중골 잘라냈습니다. 박호! 들어! 박호! 박창익 골을 여는 조지아 호랑이 박호입니다. 야, 지금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의 발리 슈팅이거든요. 이거 놓치지 않는 박호입니다. 네. 야, 이 떨어지는 볼에 대한 야, 이거 놓치지 않죠. 우와, 대단합니다. 네. 빨리의 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박호입니다. 절대로 들어가네요. 정말로 박호 선수가 김규 네. 선수와 함께 집안 싸움을 벌이면서 득점원 경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동안 네. 시간이 좀 흐르면서 한동안은 골이 없었거든요. 울산 호랑이들이 포효합니다. 네. 12번째 선수고요. 골로 간다고요? 예. 자, 여기서 지금 임종훈 선수의 네, 시각적으로 그렇죠. 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골키퍼 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판단이거든요. 네. 야, 지금 시야가 어쨌든 이 슈팅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전혀 개인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거든요. 판독 결과 옵사이드예요. 자, 지금은 임종훈 선수의 위치가 결국은 예. 이창근 선수를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방해를 했네요. 네. 아하, 정말 이래서 VR이 있고요. 아, 절대로 가자면 원래는 김태현 선수 박호에게 빠르게 잡아냈어요. 박호 등치면서 두 명의 수비 사이 박호가 골을 다려보려고 했지만 김민혁 네, 갑니다! 아, 지금은 역동적인 골을 들었어요. 공격적으로 저게 왼쪽에서 올라갔을 때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잡았어요. 올라가야 돼요. 맞습니다. 반대쪽이 돼요. 반대쪽이 돼요.
지금 경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창근 여기서 막으려고 할 거고요. 막아야 되고요. 오른쪽이었어요. 네. 자, 이 심리 싸움이거든요. 쭈맨이냐 슈퍼 골키퍼 이창근이냐. 자, 갑니다. 갑니다. 가는 중. 이창근이 문을 강성됩니다. 와, 이거는 슈퍼 골키퍼입니다. 야. 정말 최고의 골키퍼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 방향을 알아갔어요. 자, 공을 끊어냈던 센터백 조유민 선수는 전방에 붙어 있습니다. 높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안톤이 떨어뜨려줬고 안톤! 티아고와 안톤의 호흡이었는데요. 이렇게 슛이 빗나가면서 오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울산과 대전의 맞대결 1대1. 그 어떤 팀도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합니다.